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첩첩산 중 완전히 막장 남한의 농장입니다. 우리 땅은 한 바운다리에 있는 게 아니고 두 바운다리에 있습니다. 제차가 서가 있는 요 바운다리에 땅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농막을 지나 가지고 저 산등성이 넘어서 또 한 바운다리 농장이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파는 겁니다. 보자. 전기는 지금 인입되어 있는 게 보여지는데, 지하수는 지금 어른이 뭐 파놨다 하는데 지하수는 내가 지금 못 봤어요. 그냥 양수기만 지금 보이는데 지하수 관정을 어디 파놨노? 지금 내가 못 찾겠다. 어르신이 그 지하수 있다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어르신한테 한번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완전히 이건 해발 높고 내 혼자밖에 없어요. 너무 간섭도 받지도 않고, 저 건너편 저 이제 토목하고 성토 작업을 해놨는데, 저 뭐 누가 들어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이 어른 혼자 농사 짓고 계신다 하는 거, 한 반달이 뭐 아무도 없다. 호레이도 잡아가겠다, 진짜. 자, 먼저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밑에서, 우리 땅은 지금 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포장에서부터 걸어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영상을 보시고 우리 땅 위치 확인 바랍니다.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저는 좌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회전 해가 들어오면은 도로 포장이 끝나는 데부터 해가지고 우리 땅이 시작된다 보시면 됩니다. 입구에 지금 감나무, 우측에 감나무 한 그루, 좌측에 자두나무 한 그루 이렇게 서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우리 땅이 시작된다 보시면 됩니다. 우측에는 저기 뭐 돌도 안 쌓고 저렇게 흙만 저렇게 해가지고 윤곽만 잡아놨는데 축대에서 쌓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무너진대 지금. 자, 오늘 소개할 땅은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땅입니다. 자,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땅주인 어르신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농사를 못 짓겠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로 나왔습니다. 자, 부지 면적은 2155평이고요. 이곳의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고요. 지목은 이곳이 전답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어르신이 뭐 당초에는 좀 많이 받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고 금액을 말씀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어르신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 판단을 해서 어르신하고 협의해서 금액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전기 지금 인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전봇대 계량기하고 다 있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전기 울타리를 쳤는가, 저기 컨트롤러가 있는데 전기 울타리는 지금 다 날가가 떨어지고 없어요. 새로 해야 된다 하는 거.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하수는 지금 안 빈다. 자, 햇볕 역광이라서 잘 보이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양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비포장도로 이 땅도 우리 땅입니다. 자, 우리 땅은 포장도로 접해 있습니다. 자, 건축 허가라든지 오는 거는 김천시청 허가과라든지 또 시청 앞에 보면은 설계사무소 많아요. 그 소장님한테 의뢰하면은 허가를 내주겠다 말겠다 그 흉곽이 드러나겠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도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 내는 데는 크게 문제 없어요. 자, 우리 땅은 저쪽에 저기 이제 복숭나무 가수원 한 단지 저렇게 저 우뭇가에 저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측편에 이제 농막이 있고 좌측편에 하우스 두 동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뭐 키울락하나 꽃을 키울락하나. 복숭나무하고 자두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농사를 지었대요. 그런데 이제 못 짓겠대요. 그 일부 뽑아냈답니다. 지금 제 차가 서가 있는 이 부분도 예전에는 가수원이 있겠죠. 지금은 평탄화 작업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어른이 뭐 고물쟁이 했나? 뭔 놈의 폐기물이 이래 많노? 지저분하이. 저 앞에 그 폐타이어가 저래 축대 쌀라고 내가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아이고야, 저거는 치워야 되겠는데. 이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너무 지저분하다. 농사를 짓더라도 좀 깨끗하게 해가 그래 짓지 왜 이랬고. 고물쟁이도 아니고 세상전지 고물쟁이 다니는 놈. 아이고 어르신 참네. 농사 짓는데 이런 게 뭐 필요하노. 자, 이거 하우스입니다. 작년에 뭐 호박농사 지었나 뭐지노. 관수시설까지 다 돼가 있다. 그럼 지하수 있는 것 같은데. 지하수 왜 안에 있나. 콘셉트. 아, 아이고야, 여기서 이제 어른이 뭐 식사도 하고 이랬나 그런 모양이네. 세탁기도 있고. 이야, 나가자. 여기서 뭐 주무시고 이랬는 것 같아. 그래. 자, 하우스 문을 닫고. 저 위에 저는
이 어린이 농사 짓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농사 같이 지으신 것 같은데 저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저 주변에 지금 자그마한 연못을 하나 팔았는데 토사가 이 못 안으로 유출돼서 연못으로서의 어떤 그 저 역할은 못하고 있어요. 저건 새로 파든지 해야 되고 뭐 다 청량을 해보고 뭐 연못을 파든지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랑물이 쫄쫄쫄 흘러내려오는데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1년 내내 마르지는 않는답니다. 자, 이곳에서 보면은 우리 땅 좌향은 서북향입니다. 저쪽 방향이 이제 저기가 북쪽 북향이고 이쪽 방향이 이제 서북향이거든요. 땅은 지금 서북향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하는 거. 건물을 지을 때는 나중에 양지 바른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건물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에 이제 두 다랭이가 두 필지지, 그러니까 두 다랭이 아니고 두 필지가 있고 저 산등성이 넘어 지금 또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 합쳐가지고 오늘 몇 평했나? 2천 몇 평했나? 합쳐가지고 2155평입니다. 금액 좀 많이 조정해야 되겠다. 이 폐기물 청소비만 해도 씨 엄청나다. 여기 또 농망이 하나 있네. 토지는 좋다. 마사토질이라 가지고 농사는 잘 되겠습니다. 물 빠지면 좋겠습니다. 자, 옛날에 여 이제 농막인데 아, 또 완전 산골이에요. 헤, 여 뭐? 옛날에 여 방이다, 방. 옛날에 여 주무시고 그랬는가 봐요. 얼기설기. 아이고, 폐기물. 감나무도 있고 물이 꽝꽝 흐렸디. 참 진짜 옛날 그 농막이다. 저 밑에는 지금 물 흘러내려간 소리가 납니다. 자, 또 한쪽에 있는 농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감나무가 서가 있네요. 자, 이곳은 복숭농장입니다. 복숭농장. 복숭농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산을 놓고 좌우측에 우리 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다 여기도 꽤 느리다잉. 그래도 간수시설이 다 되어 있는가 봐요. 지금 이 파이프 라인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것 같다. 복숭나무네. 여기는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바퀴 빙 걸어봅시다. 바깥에는 지금 바깥에 이 나무 이건 뭐고 배나무 같기도 하고 모가나무 같기도 하고 배나무 같다. 아이고 우리 아씨. 아, 나 이거 둘은 많네. 복숭나무도 복숭나무지만은 이 복숭나무 가수원 옆에 이 밭동천으로 보니까 두릅나무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심어져 있네요. 몸에 꺾어보면 되겠다. 그죠? 두릅나무 봐라. 아따, 이것만 해도 한참 꺾어먹겠네. 저 위에까지인데 일부 농사 짓고 일부 복숭나무를 베버리는가 봐요. 저 위에까지인데 일부 지금 농사를 안 짓고 있잖아 지금. 보니 그늘이 져서 가나. 얘는 지금 예전에 농사를 짓는 것 같은데 그대로 지금 방치를 해놨네. 자, 여기 이제 우리 땅 복숭나무 과수원입니다. 자, 다시 저는 저 밖에 나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으로 나가는 진입도로도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지.
자, 농기계 진입 가능합니다. 경기가 하도 당겨가지고 길이 반질반질하네. 이거는 좀 엉달지다. 저는 이제 양달지고. 자, 앞에 보이는 이런 거는 다 철거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겠어요. 지금 폐타이어 축대로 쌓으려면 보강도로 쌓으면 되겠고, 폐타이어 저거는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환경오염이야 이거. 이것도 다 철거하고. 아이고, 땅값도 땅값이구나. 이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겠다. 어이구 할배요, 뭔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갖다 놨어 그래. 평생 이제 농사 짓 줄 알고 그랬겠죠 어르신도. 세월에 장사가 있나. 아이고, 자, 이곳에서 지대면 소재지까지는 약 5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그 김천 시내 한 25분, 김천 KTX 역사 한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완전히 그 남한의 완전 막장 자연인 토지입니다. 너무 안 크나? 아무도 없기 때문에 뭐 염소 몇 마리 키우면서 유유자적한 생활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좋겠다. 남 간섭도 받지 않고. 저 위에 저 부분은 이 연인이 농사 짓는지 누가 농사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 땅은 맹지거든요. 앞에서 길 막아보면 뭔데가요 저거. 저것도 뭐 누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곤란한데. 이 연인 농사 짓겠지. 그건 또 자세히 한번 물어봅시다. 저거는 산입니다. 산. 산인데 판판해서 누가 개간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김천시 지대면 거물리에 있는 나도 자연인이다, 니도 자연인이다 할 만한 농장, 염소 몇 마리 풀어놓고 키우기에는 안성맞춤인 땅이 아닐까. 땅값 대비 좀 저렴하게, 땅값을 좀 저렴하게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폐기물 치우는 가격도 값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치워야지. 이래가지고 담아놓는다. 자, 그거 감안해가지고 제가 어르신하고 협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